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이번에는 토드네요. 토드 두꺼비잖아요. 뜻이 두꺼비. 예, 두꺼비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굉장히 다양한 모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기하면서 자 한번 보세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캐릭터 소개를 하죠. 예, 본명은 모티머 토인비. 예, 토인비. 야, 이거 뭐야? 뭐 날아가는 새를 잡아먹네. 예. 다른 이름은 테러블 토드 킹. 그런 이름이 있나봐요. 직업은 뭐 용병, 범죄자 뭐 그런 거고요. 소속은 없고. 또 먹는다. 오, 야, 저거 되게 신기한데. 과거에는 미스 피츠, 브라더우드 오브 이브 뮤턴츠 이런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출신지가 영국 요크고요. 첫 등장은 엑스맨 첫 번째 시리즈의 넘버 4. 몇 년인지는 안 나왔네. 자,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 굉장한 높이뛰기, 채찍 같은 혀, 피부로 침투하는 독성 페로몬 생성. 그렇고. 한때 스트레인저의 기술로 인해 힘, 유독한 송진의 분비, 개구리떼 조종 이런 능력도 있었었나 봐요. 스트레인저의 기술로 인해서 지금은 아니란 얘기겠지. 어쨌든 예, 이런 캐릭터입니다. 자, 굉장히 독특하죠. 자, 지금 다른 그런 동물, 스파이더맨이나 아니면은 베놈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동물적인 특성을,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조준하는 게 이게 무기가 아니네. 예, 싸울 때는 그냥 이렇게 몸싸움. 자, 맞는 모습도 보면 좋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아마도 스파이더맨이나 아니면 미스터 판타스틱처럼 이거 잡는데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우, 2단 점프는 아니고 그냥 덤블링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스파이더 센스 같은 그런 민감한 감지력이죠. 자, 그럼 저걸 보러 가야 됐구나. 오. 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면서 자세하게 한번 보고요. 데드풀 미션 한번 들어가줘야 되겠죠? 네. 자, 저러다가 혀 한번 깨물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예, 옷을 막 꼬매 입었는데. 예, 먹고 살기는 좀 힘든가 봐요. 예, 직업이 잘 안 되시나 보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데드풀 미션에 들어가서 이 능력, 또 이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 보죠. 뾰비병. 자, 토드의 또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드풀 미션으로 들어왔어요. 한번 일단 이런 액션, 예, 부시는 액션 한번 볼까요? 예, 이런 능력도 있고. 이거는 이거밖에 없고요. 날지 못하고. 이거는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 결국은 이거밖에 없네요. 예, 민감한 감지력. 띵. 자, 저걸 느낄 수 있죠? 스파이더 센스처럼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기운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빼빼 됐고. 자, 이것도 이제 공격이 아니라 이거죠, 이거. 아니네? 넌 이것도 안 되니?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그럼? 자, 보자. 잠깐만, 여기 튕겨 나와봐. 쟤는 그러면은 토드의 이거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야? 뭘까요 이게 그럼?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는 거지? 나는 이 혓바닥이 나와가지고 저거를 당기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러게는 혓바닥이 너무 아프긴 하겠다. 근데 이거 진짜 모르겠다. 공격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줄을 당길 수도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능력 중에 텔레키네틱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스위치 아닌데 마인드 컨트롤 줄다리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토드의 이 능력 이거 예 지금 분명히 원거리 공격도 아니고요. 예, 땅 팔 수 있나 혹시?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요. 예, 혹시 이 능력 지금 노란색에 보라색이 섞여가지고 토드가 이렇게 조준하는 이 능력, 예,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래요. 예, 일단은 뭐 가만히 있을 때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는 거하고 예. 감지력이 있다는 거 그거밖에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토드. 예, 두꺼비의 왕. 두꺼비의 왕 좀 이상한데? 그래요. 좀 애매한 캐릭터인데? 예. 자, 그러면 또 자료 보시면서 또 마무리하기로 하죠. 예.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래핑맨이었고요. 자,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토드편 이만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